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승 남았습니다. 큐 돌리고 있고요. 3위 1로 한 번만 더 해보기로. 어? 질 때까지. 1승 남았어요? 맞아요? 4승 했잖아요. 3위 1 해봐. 3위 1 한 번만 더 해보는 걸로. 그 요번에 이번에... 포메이션 변경 그거 뭐냐 나와야지 하는 거지. 이 양반 말을 참 싸가지 없게 하네요. 뭐가요? 포메이션 변경 지금 저희 과반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전국 주도권을 이미 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번 신 캐릭터가 딜이 트레보다는 좀 좋고 DPS가? 공격이 네, DPS가 트레보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DPS를 나눠서 한탄창 DPS가 있고 한탄창이 60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장전까지 포함한 DPS가 있는데 한탄창 DPS는 되게 준수하다고 하더라고. 이제 집탄율이 문제지. 집탄도 막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던데. 리퍼급이던데? 리퍼급이라던데? 리퍼보단 조금 덜 하던데. 덜해? 일단 아, 새로운 캐릭이 호그를 잡을 수 있냐 없냐 한탄창에. 응, 한탄창에 호그를 잡히면 얘는 미친 캐릭이고. 네. 미친 캐릭이지 그건. 너무 그러니까 그거 다 60발을 다 맞췄을 경우에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 요번에 성우 목소리가 10이 귀여운 거잘 나왔어. 캐릭터 성우가 아주 연기를 잘 해놨어요. 목소리가 아주 귀여워요. 그러니까 얘가 리퍼처럼 그 탱커를 녹일 수 있는 애면은 사실은 거의 리퍼처럼 활용이 될 텐데 네. 나올 때가 되긴 했는데 그게 아닐 거면 이제 트레이서처럼 활용해야 된다 소리거든. 근데 트레처럼 활용하기에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좀 아무래도 근데 트레가 있는 한 결국 트레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캐릭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그 순간이동기를 힐팩 있는 데다 던져놓고 그리고 이제 쏘고 다시 순간이동해서 힐팩을 먹고 다시 가서 또 싸우고 이런 식. 이 스킨 이뻐요 이 스킨. 그리고 이제 아마 결국 침투 딜러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트레, 리퍼, 겐지랑은 포지션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중거리 교전 딜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많은 캐릭이라서. 그 어쨌든 이번에 나온 캐릭터 좀 잘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실제 플레이를 해봐야지 이제 어떤 메타가 다시 흘러갈까, 얘를 활용할 메타가 있을까 이런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랑프리에서 잘하면 끝물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한탄창 60발이 그러니까 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그 트레이서 같이 한탄창 다 붙는 거가 그렇게 빨리 붙진 않더라고요. 트레만큼. 그 정도는 아니면 뭐 한 솔저나 이 정도 느낌이면 60발이면 좆도 좋은 거지. 대신 그 장전하는데 그 어떤 캐릭터보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장전하는데 제일 오래 걸리는 캐릭터가 뭐 리퍼도 아니고 뭐 정도죠? 트레이서는 사실상 한 발당 재장전하는 느낌인 수준이잖아. 네. 솔저 정도? 솔저 정도에 60발이면 되게 괜찮죠. 네. 그리고 궁이 의외로 준수하게 나와서 약간 광역 침묵이라는 게 그러니까 심지어 평타는 저지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이제 루시우의 카운터가 될 수 있는 그렇지. 방벽 제거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제 손브라 하나 때문에 루시우가 이제 고정 픽의 자리에서는 확실히 내려오지 않을까. 네, 루시우 메타가 드디어 끝나는. 그 다음에 라인 메타도 라인도 정말 루시우급이 아닐 뿐이지 준 고정 픽이었는데 요즘 근데 라인 잘 안 뽑고 윈스턴 자리로 만만하다 수비. 아 빠가든도 EMP로 삭제를 할 수 있나요? 응. 아, 뭐 어쨌든 좀 기대가 되네요. 경쟁전이 빨리 추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 언제까지라는 얘기 있어요? 이번 달까지라고 했나? 모르겠어. 계절이라 그랬었는데. 가을. 장대포 라인하르트 잡죠. 바스티온 지키지. 바스를 지킨다. 함께일 때 우리 강합니다. 그래서 진짜 충신이다. 예, 마사장님 저희 뭐 없습니까? 일주일 내내 불자 게임만 하는데. 아이 정찰하고 오겠습니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안 보이네. 내일이요. 어, 내일부터 합니다. 겐지 있고 메이 있고 솔저 있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아씨, 이거 못 올라가. 행동을 해야죠. 여기 겐지 메 못 올라올 걸요 아마. 겐지 메이 솔저 하길. 형 아마 제 돌진으로 넘어야 될 거예요. 아이씨, 못 올라가네. 라인도 있고 왜 오른쪽으로 돌아올 거야 이제 세 명 정도. 저기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요. 괜찮아요. 오른쪽에 메이. 우와, 왼쪽에 왼쪽에. 같이 얼었어, 같이 얼었어. 왼쪽에 파라, 파라 있다, 파라. 왼쪽에 파라 겐지, 왼쪽에 파라 겐지. 라인 하이트 올라왔다. 라인 잡았어. 메이. 메이 잡았어. 파라 있다, 파라. 파라를 잡아야 되네. 파라 겐지. 파라 나 안 보여 지금. 파라 뭐 어떻게 제가 봐볼게요. 솔저, 솔저랑 지금 캐치했어. 솔저랑 루시오. 파라도 보이지? 나 다시 들어갔다. 아이고, 바스티온한테 줬어야 했는데. 2층에 라인 올라왔다. 2층에 라인 잡았어. 왼쪽 구멍에. 야, 쟤 누구냐? 우리 바스 잘렸지? 아니 있어요. 아, 살았네. 나랑 밑에 세 명. 아, 내가 잘렸어. 아, 뭐에 잘린 거야 이거? 딱 궁 딱 찼는데. 아, 밑에 세 명. 우리 화물 쪽 좀 봐주세요. 아이고, 이런 죽었다. 저희 초갈 방송 내일부터 합니다. 다 잘렸네. 제목은 초갈 마스터즈. 솔저 궁 썼다, 솔저 궁 썼다. 바스 아직 살아있지? 바스티온! 아, 여기 있네. 2층에 겐지, 2층에 머리 위에 겐지, 머리 위에 겐지. 겐지, 2층에 겐지 아직 있어. 아이고, 아. 정면에 솔져. 아파. 나이스. 야, 열파참으로 두 마리 죽였어. 한 방. 야, 저쪽 겐지가 할 게 없네. 겐지 지금 딸피야, 딸피. 3탱 조합이랑. 애들 온다. 애들 2층으로 온다 이제. 밑으로는 솔져. 아, 밑에 솔져. 오케이. 아이고, 아. 형 바스티온 올라야 될 것 같은데. 두시오킨 라이. 애들 2층에 있어. 2층에 루시오킨 라이스. 라인 2층에 있고 겐지 2층에 있고. 야, 바스 이쪽으로 와. 뭐하냐. 오케이. 얘네 밀고 들어왔는데 루시오 궁으로 한번 막을게. 와씨. 나이스. 파라 끊었어요? 나이스. 못 이겼어. 나이스. 아, 저희가 요번 판에 할 게 없네요. 궁도 안 쓰고 있네. 얘 이거 막으면 이기는 거 아니냐? 겐지 궁 쳤다. 2층 버리네. 아, 바스 지켰어야 되는데. 괜찮아. 이 정도 되면 괜찮아. 치고 들어온다. 화물 쪽에. 이거 좀 빨리 깨줘요. 정이. 루시오 컷. 이게 지금 바스티온. 여기 메이 2층에 메이. 바스 잘랐고. 파라 컷. 야, 10초. 5초. 나이스. 2초. 이거 이길만 하다. 이거 이길만 해요, 진짜. 뭐야, 이거 추가 시간 왜 또? 뭐 비비는 거 있어? 비볐어. 야, 무조건 또 없어. 나이스. 됐어. 이거 이길만 해요. 막았어. 야, 이기자. 아, 이 조합이 맞나 진짜? 아, 지금 빨궁강 지금 지지율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빨궁강 지금 지지율이. 야, 화면이 좋은데? 하늘을 뚫고 내가 볼 적에 광진이 형이 루시에서 이기는 것 같아. 그렇지. 아니, 뭐 좀 뭐 대도한 소리인데 안 듣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딜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맞아줄 탱커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기 지금 딱 한 명 포지션 바뀐 게 가장 큰 거 같아요. 결정적인 모든 걸 희생하고 내려놓고 형 재갈량 됐어요. 강진이 형 룸미디어의 재갈량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소리야. 빨갈량. 어차피 에임은 상대나 우리나 비슷해. 그럼 최대한 탱커가 제일 좋아.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은데. 동의합니다. 솔깃한데. 솔깃한데. 솔깃. 제가 이 성경지명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로 몸소 정답을 알려주시메. 빨간 공명이죠. 빨간 공명. 라인하르트 솔저 있고요. 라인하르트 하고요.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바스티온 있다. 저 우리 바스티온 맨날 창수형 박는데 1층에 박은 것 같아요. 거기 1층에 박았어요? 계단에 있는데? 네, 디바로 막아주면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저쪽 라인. 저기 라인이 막았거든요? 야 디바 필요 없어. 라인하르트 해. 아 디바가 어차피 바스티온 그 씹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 좀 밀면 되는 거라서. 제 계단에 박았어요. 계단에. 라인하르트 네. 뒤에. 저희는 진짜 궁 그냥 쓰지 말고 모았다가 한 번에 쏘도 돼요. 네, 너무 짧아가지고. 네, 한 번에 밀면 그냥 쭉 밀릴 수 있으니까. 실드 내놔. 오케이. 2층에 있네 바스티온이. 2층이 아니라. 루시오 컷. 루시오 컷. 봤어 얼었어 라인 얼었어. 야 끝났다 이거. 바스 집었어. 잡았어. 1리퍼. 야 이거 끝났다 거의. 끝났습니다. 솔저 끝났다. 잘가. 리퍼도 잡았고 이거 끝났어. 밀면 돼요 이제. 일단 3명 이상 붙어야 돼. 3명 이상. 제가 위에 숫자 3 떠야 돼. 3 떠야 돼. 공 있다. 오케이 오케이. 공 있다. 봤어. 아이씨. 그렇지. 제발. 아니야. 오지 마. 폭탄 맞으라. 오케이. 아, 아 이겼다. 형 이러면은 부정할 수 없어요. 형 루시오로 받고 2승하셨어요. 빨간 공명이님 찬양합시다. 루시오로 2승하셨습니다. 그것도 이 연승했어요. 그 연승하기가 힘들다는 이 오버워치계에서. 연승 처음이에요. 빨간 공명. 딱 12시 01분에 끝냈습니다 저희. 뭐 굉장히 비아냥거리는데. 아니에요 형. 잘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데 내가 루시우로 연속한 적이 3주 전에 있었어요. 그때는 연승 못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형 저희가 형의 성경지명에 못 따라서 3탱을 안 했기 때문에. 맞아. 내가 3위 1위 답이라고. 아유 빨간 골목님 좀 줍시다. 에이씨 나도 드립. 아 어떻게 저한테 줄 수가 있어요 이걸. 전설 받아야 되는데 한번. 빨간 공명이래. 아 원하면 요정이야. 2연 MVP랍니다. 아, 2연 MVP. 카드까지. 내가 사면을 못 줘서 죄송한 따름이야 지금. 야 다시 900점 돌파했다. 저도 다시 1700점 돼. 920점. 이거 방송 한번 할 때마다 100점씩 떨어진 것 같아요. 1800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나 200점 떨어졌네. 아, 오늘도 폭풍 같은 루닉 사태 마감을 했고요. 없어. 다음 주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승 9패다. 5승 9패예요. 저번 주랑 비슷하네요. 진짜. 네. 무가 없어서 오히려. 아. 근데 픽이 저번 주에 이렇게 안 잡혔어요? 네. 아유 그때 좀 이상했어. 뒤에 많이 말렸어. 잘 잡히긴 잘 잡혔는데 약간 지라는 픽만 계속 나왔어. 아 그러니까 앞에는 괜찮았고 뒤에가 좀 이상했어. 그러면 하여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짱세의 그 네. 벌칙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세형은 곧 다시 예, 하스스톤 하러 잠시만 예 게임 영상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